아저씨, 아무래도 탈옥은 안될것 같아요. 아니야, 난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나 다시. 하나, 둘, 셋, 야! 리아야, 오늘 영화 진짜 재밌었지? 이드리언, 나! 나도 커서 에스가 될래. 아빠도 영화 같이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야. 아이고, 그런 게 말이다. 아빠가 요즘에 회사에서 맨날 야근한다고 맨날 늦게 오시잖니. 아니, 그런데 요즘 따라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게. 지금 한달 동안 맨날 저녁이나 새벽에 들어오고, 요즘에는 주말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다니까. 회사 일이 에? 바쁜가 봐, 아빠가. 근데 엄마, 응? 제가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응?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니, 아빠? 아이고, 수건 사원. 오늘 회사도 일찍 끝났으니까 같이 골프나 치러 가자고. 어? 응? 대리님은 집에 안 가십니까? 예. 무슨 소리야? 어? 이렇게 좋은 날에 어? 괜히 집에 들어가서 애들 돌보고 어? 와이프 잔소리 들으라고? 오늘 골프나 치다가 집에 들어가서 야근했다고 하면 되지. 에헤이, 참, 대리님도 참못 말리신다니까. 에이, 하지만 대리님 말이 다 맞습니다. 저도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럼 골프 치러 고! 가자! 고고! 오!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어? 아이, 잘못 본거 아니야? 응? 아니에요, 진짠데. 어? 아빠, 아빠다. 응? 뭐? 이거 술 맛이 좋구만. 이야, 아, 대리님은 오늘 또몇 시에 집에 나가신가? 아, 당연히 와이프랑 애들 살때 몰래 들어가야지. 아, 그러다가 사모님이 화내시겠습니다. 아, 걱정 마, 걱정 마. 야근 있다고 뻥 쳤으니까. 역시 대리님 흥미하십니다. 저는 집에 가기 싫어요. 아, 집에 들어가면 아, 뭔가 답답하고 감옥 같다니까. 가끔은 우리 와이프가 교도관. 교도관 같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모님이 더럽게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그거였냐? 오, 여보, 그걸 그렸어?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와주기 싫어서 지금까지 늦게 들어온 거였어? 뭐야, 감옥 같아? 여봉, 그런 게 아니고, 나 진짜 죽었어! 감옥 같은 우리 집에서 간수한테 한번 고문 당해보자고? 오늘 우리 여보 재산 날이야! 원마샷! 원마샷! 여보, 이러지 마! 대리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거기 아저씨. 예. 아저씨를 때려오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나도 고문을 했다. 이럴 수가. 여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여보, 여기 빨리 들어갑니다. 여보, 여기 어디? 여보, 여기가 어디야? 여보, 여기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건 알것 같고 일단 들어갑니다. 조용히 합니다. 말 빨리. 하지 않습니다. 이 방이다. 들어가. 알아서 기어서 들어가. 알아서 들어가. 여보,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 왜 이렇게 변한 거냐고. 여보 도대체 나한테 뭘 입힌 거야? 이건 죄수복이잖아. 죄수 번호 1번 조용히 합니다. 여보 왜 그래? 내가 죄수 번호 1번이라니. 난 당신 남편이라고. 왜 이러는 거야? 응? 우리 집이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옥처럼 가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해 여보. 그건 진짜 잘못했어. 나중에 꼭 회사 끝나면 집으로 즉각 올게. 그건 잘 모르겠고 당신 형량은 한 달이니까 여기서 잘 지냅니다. 여보 한 달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 그리고 회사도 가야 돼. 뭐 한 달 동안 어떻게 여기 있어. 응? 입에 순대를 쳐박기 전에 조용히 합니다. 당신은 말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순대 좋아하는데. 아이씨. 아유 대리님 저... 어이 저... 수건 사원. 아유 인대리님 자네는 왜 잡혀온 거야?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로 들어와서 있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이렇게 변했어.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인대리님 이 집에 이렇게 쓰레기 왔습니까 선생님? 아 그나저나 어이, 여기는 세면대랑 변기통밖에 없네. 리아야 일로 와봐. 아빠야 아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죄수번 1번 식사 시간입니다. 어? 어? 이거 뭐야? 으잉? 아니 리아야 어? 아빠는 이런 거 못 먹는 거 알잖아. 어? 아니 아빠야 아빠 어? 이따가 치킨 시켜줄 테니까 빨리 문 열어. 리아? 간수한테 그게 무슨 버릇입니까? 리아야 간수한테 그게 무슨 말 들으시냐고요. 아들이 날 때리고 있어. 사장님이 주신 꿀꿀이죽이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먹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와이프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야? 벌써 일주일째 여기에 갇혔어. 리아야 아빠야. 아니 리아야 말이 돼. 아빠가 여기 일주일째 갇혔어. 이건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니? 아빠 리아 아니고 리아 간수님입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아 리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말할 게 있어 아빠가. 네. 리아야 아빠 여기 탈옥시켜주면 맛있는 치킨이랑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네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브롤사즈 50만원 현질 해줄게. 어때? 그러니까 탈옥을 하고 싶다 이 말씀. 아이 그럼 탈옥 하고 싶어. 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탈옥 하고 싶다는데요. 뭐? 탈옥? 야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수번호 1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탈옥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까 죄수번호 1호? 아 죄송해요. 여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집안일에 소홀했지. 한 번만 여기 나가게 해줘 제발. 안됩니다 죄수번호 1호 반성하도록 합니다. 어디서 그 순대같은 입술을 쪼잘쪼잘거립니까. 난 끝장이야. 그래요 이 리아 교도관 아빠를 잘 보살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동 시간입니다. 개인 운동 시간이니까 신체를 갈고 닦도록 합니다. 아저씨 이 녀석은 꼬마니까 우리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타로 갑시다. 종아 거리지 말고 빨리 따라옵니다. 따라오세요. 리아 이건 뭐야. 여기에는 숨은 함정들이 굉장히 많으니 탈옥은 꿈꾸지 않은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리아야 이 사람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이런 게 있어? 2년 전에 똑같은 사람이 와서 죽었었죠. 이 아저씨랑 똑같이 닮았었는데 말이죠. 우리 집에 저런 게 따라오세요 얼른 따라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뭐야 이건.
빨리 따라오라 말했습니다. 아, 우리 주변에 가시가 있어. 탈옥은 꿈꿈도 못 꾸겠는걸. 탈옥을 꿈꾸는 순간 목숨은 빠빠이 투빠빠입니다. 빨리 개인 운동하십시오. 빨리 한 바퀴 돕니다. 시시. 1, 2, 3, 4, 5, 6, 7, 8 아저씨 괜찮아요. 저에서 꼬마 녀석이니까 2대1로 엄마 이렇게 손발을 잡고 도망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봤자 꼬마 녀석입니다. 1, 2, 3, 4, 5 아저씨 지금 덮치세요. 아니 이럴 수가! 리아가 AK7 보스7을 가지고 있잖아. 탈옥은 꿈도 못 꾸겠는걸. 아저씨 힘으로 달려고 아저씨 좀 말입니다. 네? 아저씨 아무래도 탈옥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나 탈출. 몰라, 저 숨으로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평생 굴레입니다. 아, 리아야 배가 고픈데 우리 식당으로 안내해 줄 수 있겠니? 아,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오도록 합니다. 아저씨, 빨리 따라옵니다. 아저씨, 식당에 열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시선을 돌리고 열쇠를 찾아서 도망갑시다. 저기 쪽으로 내려옵니다. 저기 열쇠가 있어요. 지금이야. 수건 사원, 우리 끝장이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탈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옵니다. 지하가 있잖아. 이건 뭐지? 이 지하 속에는 고문실이 있습니다. 탈옥을 하시려고 하면 계속 신체적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옆에 있는 거 뭐야? 이거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건가? 볼링공이자? 이럴 수가. 무시무시한 녀석들. 볼링공으로 머리를. 그러면 뒷자국 안 보이십니까? 리아야 그러면 누가 고문하는 거야? 바로 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어린애가 뭐 고문해봤자 뭘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도망가자.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수건 사원 들켰잖아. 너 이제 넌 고문 나가겠다. 앉아. 고문 시간입니다. 고문해봤자 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첫 번째 불고문입니다. 내려오시지. 불고문. 뜨거. 아주 수건 요동치고 있군요. 살려주십시오, 세관스님. 두 번째. 리아야 정말 미안해. 우리 탈옥 가지 않을게. 알겠어. 올라갑시다. 수건 사원. 꿈도 끄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리아야 너무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 좀 주면 안 될까? 밥 먹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가 고됐으니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치킨이 나오다니 이거 완전 횡재야. 먹어볼까나? 모든 죄수들 지금 손가락 움직이는 거 스탑합니다. 뭐니? 치킨은 나랑 니아가 먹도록 합니다. 죄수들은 요 맛없는 포테이토나 갈가서 먹으세요. 심지어 익히지도 않았잖아.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제가 잘못했다니까.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보, 여보 뒤로 물러납니다. 여보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집은 감옥 같다면서요. 안돼 그냥 여기 나가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도망가야겠어. 탈출해! 탈출해! 가지 마세요! 탈출할 거야. 빨리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다롭게 해야 돼. 여기는 끔찍해. 빨리 들어갑니다. 문 닫아버려.
어이, 수건 사원. 인터넷. 여기 나가야 돼. 이 집이 감옥이 되었잖아. 이놈은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겠어.